and sit down. 피라인에 관련해서는 저도에 드릴 말씀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1960년대에 나일론 낚싯줄이 이 낚시계를 한번 탁 혁신적으로 뒤집었습니다. 그것처럼 피 낚싯줄이 본격적으로 낚시에 활용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중반이에요. 초반인가요? 1993년 초반이네요. 피라인이 등장한 게 이제 뭐 한 30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이게 피라인이 등장을 하면서 낚시가 또 한번 혁신을 맞게 됩니다. 피라인이 대중화를 시킨 거는 솔직히 일본이에요. 일본의 몇몇 유명 당시 유명했던 낚시인들이 최초로 사용을 하면서 뭐 선구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중화가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처음 시도된 장르는 그 저 큰 그 GT 낚시, 요 GT 낚시나 아니면 저 깊은 수심에서 하는 지깅 낚시 같은데 시험적으로 낚싯줄이 사용이 되면서 대중화가 된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거는 그 전에 1990년도에 그 피라인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런 루어 낚시 용도 아니고 뭐 특수한 용도의 낚싯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유명한 그 낚싯줄 회사인 그 요츠아미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소 헌터라는 제품의 합사를 무지무지하게 비싼 낚싯줄을 팔았는데 그게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낚시 용도가 아니라 특수한 낚시, 저기 남쪽 뭐 오키나와나 이런 데 갯바위에서 그 생미끼 큰 살아있는 그 고등어 같은 크기에다가 생미끼를 꿰서 흘림 낚시에 쓰던 그런 낚싯줄이었는데요. 이 그런 낚싯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마 그 성분을 그 폴리에틸렌을 이용해서 만든 낚싯줄을 루어 낚시에 사용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아 상품성이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 당시에 낚시 잡지, 일본의 낚시 잡지에 몇몇 유명한 분이 이런 새로운 소재의 낚싯줄을 사용해서 낚시를 한다라는 게 기사화가 됐고 또 큰 고기를 잡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겠죠. 뭐 물론 그렇게 시도한 사람이 몇몇 등장하면서 10년도 안 돼가지고 피라인은 뭐 낚시 전 장르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이 피라인이 대중화가 되니까 낚시의 개념이 좀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양상이 아주 크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낚싯줄이 워낙 강도, 인장강도가 세다 보니까 낚시꾼들이 꿈으로만 생각했던 거대한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갑자기 와버린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면 당시에 그 당시에 나일론이 흘러로 가면 그 채비를 갖고 사람이 인력으로 뭐 트롤링 같은 건 제외하고요. 배를 타고 낚시를 그냥 일반 낚시를 하든 뭐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든 인력으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한계가 20kg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20kg가 넘는 물고기를 누가 잡았다 그러면은 아주 기록적으로 무슨 뭐 뉴스에 나올 정도 그런 거였는데 또 미끼를 수심 깊은 수심에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한계 수심을 한 50m에서 60m로 봤어요. 여기다가 뭐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 낚시인 중에 한 명은 뭐 한국 사람 아닙니다. 일본 사람 중에 한 명은 100m 수심에는 부실이 방어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피 낚싯줄이 등장하니까 단숨에 탁 뒤집어집니다. 피라인을 사용을 하니까 20kg가 뭡니까? 요즘 뭐 그때 뭐 40kg, 50kg짜리 낚시를 운이 있는 사람은 초보자도 끄집어 올릴 수가 있고 낚싯줄이 안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수심 200m까지 루어를 내려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론 낚싯줄이 1960년대에 낚시에게 혁명을 이룬 것처럼 피 낚싯줄도 90년대 말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낚시 판도를 바꿔버립니다.
실적으로 낚시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까도 말씀대로 낚시터가 깊은 수심에서도 되고, 그 다음에 큰 고기를 잡을 수도 있게 됐죠.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또 뭐가 바뀌었냐 하면, 각종 낚시 도구들이 고성능화가 됩니다. 낚싯줄이 엄청나게 튼튼하다 보니까 안 끊어지니까, 낚싯대에서 일단 문제가 하나 터져요. 그 당시까지 낚싯대를 사용했더니 낚싯대가 뚝뚝 다 부러집니다. 신축성이 없는 피이 낚싯줄을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이 낚시에도 견딜 수 있는 낚싯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주 내구성이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또 가벼운 낚싯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릴도 망가뜨렸어요. 낚싯대를 튼튼한 낚싯대로 썼더니 이번에 이제 릴이 망가집니다. 핸들이 부러지고 낚싯대 그 스템, 릴 풋이 꺾이고 뭐 안에 기어가 망가지고 그다음에 뭐 로터가 부러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때 왜냐하면 릴들이 대형 릴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좀 가벼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몸체를 뭐 카본 수지로 만들거나 하는 합성 수지로 만든 그런 릴이었다가 P라인이 등장하고 나니까 다시 메탈, 그러니까 금속 몸통으로 만든 튼튼한 릴들이 나타납니다. 최고급 릴의 대명사, 바다용어로 말한다면 뭐 S사의 스텔라 SW라든가 D사의 지금 나오는 최 플래그십 모델하고는 이름이 그 당시엔 달랐는데 EX 시리즈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요즘에 최고급 플래그십 브랜드 최고 상위의 릴 기종이 P라인이 등장하면서 그때 그 이름이 그때부터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낚시 바늘도 튼튼한 바늘이 나와요. 같은 굵기, 같은 무게 바늘인데 훨씬 강철을 써서 크게 튼튼한 거. 그 다음에 루어하고 바늘을 연결하는 그 스플릿 링도 그게 쭉 늘어나 버리니까 아주 튼튼한 스플릿 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성능 도구들이 P라인 덕분에 생겨났습니다. 다음에 P라인이 매듭법이 좀 웬만한 매듭을 묶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끄러져서 빠져나가는 그런 그냥 묶음을 강하게 당기면 이렇게 풀려버리니까 매듭이 아니라 그냥 마찰을 이용하는 새로운 연결법들이 속속 등장을 해요. 여기도 역시 P라인을 처음 대중화시킨 일본 사람들의 공이 크긴 큽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P라인과 뭐 일반 쇼크리더 연결법은 FG노트라든지 PR노트라든지 이런 마찰계 연결법, 매듭 지는 게 아니에요. 마찰을 이용해가지고 꽉 조여놓는 그런 연결법이 다 P라인이 등장한 이후에 일본의 낚시인들이 고안해놓은 그런 새로운 연결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다음에 매듭법, 연결법에 대한 그 내용으로 상세한 설명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P라인이 새로운 낚시 장르를 개척을 한 거죠. 늘어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요거는 지금 한 200g이 조금 넘는 메탈 지그입니다. 부실이 낚시에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을 만일에 나일론 줄을 릴에 감아서 다섯을 100m 수심에 가라앉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얘를 액션을 준답시고 100m 위에서 보트 위에서 낚싯대 이렇게 막 챔질을 할 수가 있죠. 1m에서 막 당겨도 수심 100m에 있는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낚싯줄 100m 늘어져 있는 낚싯줄이 이 쿠션 있죠.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그 움직임을 다 흡수해버려서 수심 100m에 있는 이 메탈직은 아마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시리가 와서 얘를 탁 물고 이만큼 가도 위에서 몰라요. 낚싯줄이 늘어나니까. 근데 신축성이 전혀 없는 피 낚싯줄을 사용을 하게 되면 100m 위에서 이렇게 당기면 그 당긴 만큼 얘 움직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시리가 와서 얘를 탁 치고 물고 가면 바로 알 수가 있겠죠. P라인이 나타나기 전에 그런 낚시를 못했습니다. 아, P낚싯줄의 특징을 또 좀 몇 가지 더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P라인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색깔이 좀 이게 노랗게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몇 번 사용을 하면 색이 조금 바래요. 그 이유는 이게 상한 게 아니고 피라는 것 자체가 좀 염색이 잘 안 됩니다. 만들어 놓은 실 위에 염색을 입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좀 할 때마다 염색약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좀 색이 좀 바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걸 꼭 낚싯줄이 수명이 다했다고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피라인은 색이 빠지는 거는 약해진 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 피라인이 약해졌나 수명이 다했나는 어떻게 보실 수가 있냐 하면은 표면을 잘 들여다보면 잔털 같은 게 혹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수명이 된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마찰이 굉장히 약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이 피 원사 다발이 안에 뭉쳐있고 이게 꼬여있는 건데 걔가 상처를 입은 겁니다. 낚시를 하다가 한 몇 번 낚시를 다녀왔는데 표면에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 릴에서 조금씩 이렇게 풀러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아마 좀 첫 부분에서 이런 게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쭉 풀러서 발생 안 된 부분 한 10m, 20m 정도를 끊어버리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일에 전체적으로만 그렇게 됐다 그러면 사용을 한 꽤 하신 거겠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전체 그때에서는 이제 풀어버리고 새 거를 감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신축성이 또 없다 보니까 릴에 이렇게 잘 감아뒀는데 한 겨울철이 되면 그 금속이잖아요. 릴에 그 스풀이. 근데 그러니까 추운 기온에 얘가 살짝 수축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피라인이 전체가 빙글빙글 그러니까 들떠 있는 상태로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여름에 한 여름에 꽉 감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한 겨울이 되니까 릴 스풀이 금속이니까 조금 수축을 해가지고 들뜨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이 낚싯줄을 이 피줄을 릴에 감을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밑줄로 뭐 나일론 라인을 한 뭐 20, 30m를 꽉 감은 다음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피 낚싯줄의 뭐 특징, 뭐 장단점을 다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걸로 피 낚싯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